고도리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친구들이랑 엄청 커다란 폐가에 갔어. 하나뿐인 입구 안쪽으로는 엄청나게 어두컴컴하고 축축했어. 무시무시하구만. 입구를 보니 쌓인 먼지 위로 집안을 향해 들어가는 발자국이 많았어. 약간 무서웠지만 친구들이 있어 무서운 티를 내기도 싫고 그래서 서로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어. 들어가다 보니 벽에 화살표와 함께 뒷문은 이쪽 라는 문장이 있었어. 에이 뭐야 시시하게 뒷문도 있구나. 뭔가 인위적이고 친절한 안내문에 실망했지만 계속 있는 뒷문 안내판을 따라 더욱 집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어. 그리고 화살표의 끝엔 천장에 매달린 고리형 밧줄뿐이었어. 어느 날밤한 남자가 소개받은 여자의 집에 초대받아 놀러갔어. 같이 술을 마시며 분위기가 무르익고 한참 떠들고 있었어. 고순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자존감 낮은 남자요. 오히려 제가 자존감을 채워주는 게 좋달까요? 오, 멋진걸요?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단 하얗고 굵은 선이 기반이 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이에요. 상당히 예술적인데요? 보고 싶군요. 오늘 밤 별빛이 이쁘다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먼저 보고 올까요? 좋아요. 보고 나서 바로 보여주셔야 해요. 물론이죠. 첫 번째 이야기. 나와 친구들이 폐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입구 부분에서 쌓인 먼지 위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발자국이 많았다고 한다. 집 바깥쪽을 향한 발자국이 없다. 뒷문으로 안내판을 따라가니 도착지엔 뒷문 대신 자살용 밧줄이 달려있다. 집을 나가는 문이 아닌 죽음으로 가는 문이다. 그들은 거기서 영영 나오지 못한 채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두 번째 이야기. 그녀가 그린다는 하얗고 굵은 선의 사람 그림은 살인사건 후 바닥에 그리는 사람 모양의 하얀 표식이다. 남자는 여자에게 옥상으로 유인당해 떨어져 죽을 예정이다. 여자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은 죽음에서 그림으로서의 생생함을 살리는 것이다. 자존감 낮은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도 자살로 혐의를 벗기 위한 그녀의 큰 그림이다.